이제 좀더 범위를 좁혀서 우리의 이제 이두 번째 마듈의 주제인 머신 러닝과 이제 코잘 인퍼런스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머신 러닝의 인과 추론, 코잘 인퍼런스의 활용에 있어서 당시 이제 하버드에 있었고 이제 지금은 이제 시카고 대학교에 있는 이 샌딜 물라나탄 교수님은 이코노메트릭스 관점에서 어떤 세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첫 번째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어떤 새로운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이고, 두 번째는 이 causal effect estimation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보조적인 수단으로서의 어떤 머신러닝의 활용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prediction 자체가 목적인 연구라고 볼수 있죠. 사실 이 econometrics는 기본적으로 이제 potential outcome framework를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언급이 되고 있진 않지만 structure causal model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또 다른 인과추론을 위한 framework라는 거를 배웠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러한 어떤 causal inference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어떤 causal decision making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큰 어떤 틀 하에서 이두 번째 마듈이 이제 구성됐다라고 우리는 볼수 있는데 먼저 이제 내일 모레 있을 12번째 세션과 그리고 이제 17번째 세션에서 인과추론을 위한 어떤 새로운 데이터라는 관점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루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션 13, 14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션인 18에서는 인과추론의 어떤 보조적인 수단으로서의 어떤 머신러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코잘 다이어그램, 그래피컬 마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16번째 세션에서는 이 스트럭처럴 코잘 마델에 기반한 인과추론 연구, 특히 우리가 이제 뭐 더블 머신러닝이라고도 하고 뭐 디바이어스드 머신러닝이라고도 하는데 뭐 이런 방법에 대한 어떤 연구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고 또 이제 15번째 세션에서는 이제 코잘 디시전 메이킹 그리고 그와 뗄수 없는 어떤 프리스크립티브 애널리틱스에 대해서도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마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 구조에 대해서 조금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뒤에 세션에서 좀더 상세하게 다룰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각각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오버뷰를 하고자 해요. 그래서 먼저 머신러닝의 인과추론의 활용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어떤 활용 가능성은 바로 이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이 이 인과추론을 위한 새로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흔히 뭐 빅데이터의 속성으로서 5V를 얘기하는데 볼륨, velocity, variety, 그리고 veracity 그리고 여기에 흔히 말해서 이제 value까지 더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5V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면 이세 개만 해서 이제 3V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어쨌든 여기서 이제 빅데이터의 어떤 이 5V의 속성 중에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은 바로 이첫 번째와 세 번째 볼륨과 버라이어티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다양한 포맷의 데이터에 대해서 라지 스케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인과추론의 어떤 지평이 훨씬 더 확장됐다라고 볼수 있죠.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최근에 이제 한달 전에 나온 논문인데 우리가 흔히 이제 기업 문화라고 하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사실 기업 문화라는 거는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코퍼레이트 컬처, 기업 문화를 연구하는 연구들은 기존에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하거나 혹은 뭐 CEO들 인터뷰를 하거나 혹은 관리자들 대상으로 뭐 서베이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 머신러닝과 NLP를 통해서 이 모든 상장 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코퍼레이트 컬처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 있어요. 모든 상장 기업들은 사실 이 분기별로 어떤 기업 성과라든지 어떤 기업이 직면한 어떤 리스크나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는 이 어닝 컨퍼런스 콜이라는 걸 해요. 이 어닝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뭐 경영진들이 나와서 실제로 기업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말미에는 투자자들이나 혹은 애널리스트 아니면 기자들이 이제 참석을 해서 Q&A도 진행을 하죠. 이 모든 어닝 컨퍼런스 콜에 대해서 트랜스크립이 전부 존재를 하고 이 트랜스크립을 통해서 이 경영진들이 실제로 어떤 단어를 주로 쓰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를 우리는 알수 있죠. 그래서 경영진들이 주로 쓰는 어떤 이런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어떤 이런 이노베이션, 인테그리티,
퀄리티, 리스펙, 뭐 팀워크 이런 어떤 실제 측정하기 어려운 이런 코퍼레이트 컬처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특히 이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이 텍스트가 가장 활용성이 높은 언스트럭처럴 데이터라고 할 수 있어요. 텍스트뿐만 아니라 사실 이미지에 대해서도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분석해 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보이는 것처럼 에어비앤비에서 이 집 사진을 올릴 때 어떤 구도로 찍어야 더 이제 인기가 많을까, 뭐 이런 것들도 분석할 수 있고, 또 기업 SNS에서 이렇게 기업 홍보 이미지를 올리는데 그 이미지의 어떤 컴플렉시티에 따라서 이 소비자들의 어떤 인게이지먼트, 그러니까 참여도가 어떻게 달라질까 또 분석할 수 있겠죠. 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유명한 앵그리버드와 이제 그거의 어떤 카피캣, 그러니까 짝퉁 앱인데, 사실 이 앱스토어에 굉장히 이런 카피캣 앱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찾는 건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어떤 이런 이미지의 어떤 시뮬러리티, 그리고 이 텍스트 디스크립션의 어떤 시뮬러리티를 통해서 어떤 카피캣 앱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제안을 했고, 이러한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떤 이 짝퉁, 이 카피캣 앱이 실제로 뭐 모바일 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재밌는 연구들을 많이 이제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아래 인용한 논문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오버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하이레벨에서만 설명을 드렸는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내일 모레 12번째 세션에서는 이제 코넬 대학교에서 마케팅 분야의 박사과정에 있는 이제 김종우 박사과정님을 모시고 머신러닝을 활용한 연구 사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례는 이 머신러닝 마델을 이 코잘 인퍼런스를 위해서 이제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응용을 한다라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을 활용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이 아홉 번째 세션이었죠. 이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에 대해서 할 때 우리가 이제 투 스테이지 에스티메이션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도구 변수가 Z라고 하고 원인 변수가 X라고 하고 결과 변수가 Y라고 하면 어떤 언옵저브드 팩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도지네이티 프라블럼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구 변수를 통해서 원인 변수를 예측하는 게 퍼스트 스테이지고, 그 예측된 부분을 통해서 이제 결과 변수를 추정을 함으로써 이 엑소지너스한 파트만 이제 활용해서 인과 추론을 하고자 하는 게 이제 세컨드 스테이지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 퍼스트 스테이지의 핵심은 바로 프레딕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도구 변수를 통해서 원인 변수를 프레딕션 하는 게 이 퍼스트 스테이지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앞서 이 프리딕션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바로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이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활용함으로써 좀 더 이 플렉서블하고 좀 더 이제 이펙티브한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바로 이제 기본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분석을 하다 보면은 뭐 통제 변수가 굉장히 많아져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픽스 이펙트를 이제 많이 넣게 되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를 흔히 이제 curse of dimensionality, 그러니까 차원의 저주라고 불러요. 사실 이런 이 curse of dimensionality는 굉장히 컨텍스트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쓰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 추정하고자 하는 이 변수들이 옵저베이션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경우에는 이 통계적 추정이 효율적이지 않게 된다라는 어떤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랬을 때는 그러면은 딜레마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 컨트롤 변수들을 포함을 하긴 해야죠. 왜냐하면은 어떤 컨파운딩 팩터를 컨디셔닝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이 셀렉션 바이어스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걸 통제를 해야 되긴 하지만, 이걸 통제를 하면은 이 statistical estimation 자체가 inefficient해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그냥 아무 결과가 안 나올 경우도 많아요. statistically inefficient하다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regression이라고 하면은 regression에서의 추정값에 그 standard error가 굉장히 커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standard error가 커진다는 의미는 t statistics가 작아진다는 의미고, 그러니까 이제 p value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significant하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특히 머신러닝 중에서 이 레귤라이제이션 테크닉을 통해서 이 디멘셔널리티를 줄일 수 있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제안이 되는데, 특히 이 연구에서는
이 어떤 뭐 라쏘나 혹은 뭐 리츠 리그레션 같은 이 레귤레이션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서 이 더블 셀렉션 프로시저를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먼저 이 결과 변수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변수들을 먼저 셀렉션하고 그 후에 원인 변수 예측에 도움이 되는 변수들을 셀렉션하자. 그래서 두 번 셀렉션한다 해서 이제 더블 셀렉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선택 편향을 선택 편향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음과 동시에 이런 occurrence of dimensionality도 방지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대표적인 것들만 소개를 드린 것뿐이고 사실 인과추론의 어떤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머신러닝의 사례는 사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연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시간 관계상 뭐 하나하나 모든 연구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거는 쉽지 않고 그래서 이런 큰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활용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의 연구 목적에 맞는 여러분들도 연구 컨텍스트에 맞는 어떤 그런 방법론들을 이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머신러닝 모델의 어떤 코절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13번째 세션에서 이제 왓슨스쿨에서 이제 포닥을 하고 계시는 안대환 박사님께서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소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dimensionality reduction에 대해서 조금 이게 좀 막연하실 것 같아서 그것의 실제 적용 사례를 가지고 온 건데 dimensionality reduction이라는 컨텍스트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연구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heterogeneous causal effect인데 아마 이 머신러닝이 이 causal inference 연구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분야는 단연 이 heterogeneous causal effect일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사실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세부적으로 이런 어떤 모델의 어떤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굉장히 뭐 세부적인 어떤 후속 연구들은 많이 있지만 기본 아이디어는 결국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어떤 머신러닝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decision tree와 random forest를 활용해서 거기에 어떤 이 타겟 펑션 혹은 그러니까 에러 펑션 혹은 루스 펑션을 기존에는 MSE를 이제 미니마이즈 하는 방식으로 루스 펑션을 정의했다면 이번에 그 루스 펑션을 이 코잘 이펙트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정의를 함으로써 이런 어떤 코잘 이펙트를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서브 파퓰레이션을 도출하고자 하는 접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룹에 따라서 인과적인 효과가 다른 것을 분석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제 어떤 코잘 인퍼런스의 주 목적이 어떤 인터벤션이라고 했는데 인터벤션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자원이 무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은 한정돼 있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마케팅 비용 한정돼 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정된 자원 속에서 어떤 그룹의 트리트먼트를 줘야 그 전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디시전 메이킹하기 위해서는 이런 헤테로지니어스 코잘 이펙트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헤테로지니어스 코잘 이펙트는 바로 앞서 설명드린 이제 causal decision making에 직결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두 세션에 대해서 다룰 예정인데 14번째 세션에서는 이제 UT Health에 계신 이제 김예진 교수님을 모시고 실제 의학 분야에서 이 heterogeneous treatment effect의 응용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세션에서는 이제 causal decision making 그리고 이제 그와 이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prescriptive analytics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응용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 causal inference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이 synthetic control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서 이제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 하에서 인과추론은 이 세테르스 페리부스를 만족하는 비교 가능한 컨트롤 그룹을 찾을 수 있는 어떤 리서치 디자인을 고안함으로써 이 우리가 실제 관찰할 수 없는 이 카운터 팩추얼을 추정하고자 하는 접근이라는 거를 우리는 살펴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카운터팩추얼이 실제로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카운터팩추얼을 추정하는 게 관건인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컨트롤 그룹을 잘 종합함으로써 실제는 아니지만 그럴듯한 수도 카운터팩추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이 신테틱 컨트롤의 기본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어떤 synthetic control이라는 거는 이 트리트먼트가 없을 때의 어떤 트리트먼트 그룹의 패턴에 대해서 이 컨트롤 그룹을 활용을 해서 예측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prediction은 바로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가장 활용될 여지가 많은 분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synthetic control이 굉장히 어떤 중요한 분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아래 연구에서는 어떤 광고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 광고 시행 전, 인터벤션 전에 이런 트렌드를 바탕으로 이 counterfactual에 대한 예측 모델을 만들고 있고 이 예측 모델과 실제 광고 후에 실제 트렌드와의 어떤 차이를 통해서 인과적인 효과를 추론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관건은 결국에는 이 prediction 모델이죠. 그러니까 이 트리트먼트가 없을 때의 어떤 이 pseudo counterfactual을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인데 이거야말로 바로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가장 잘 작동할 수 있는 영역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사실 이거는 정확하게는 synthetic control이라고 보긴 어려운데 왜냐하면은 또 이런 pseudo counterfactual approach가 유용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여기에서처럼 아예 컨트롤 그룹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타임 시리즈 분석을 통해서 이 트리트먼트가 없을 때의 어떤 타임 트렌드를 분석을 하고 예측 모델을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이 트리트먼트가 있는 이후에도 그 예측 모델의 어떤 그거를 쭉 연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컨트롤 그룹이 없는 경우에도 이렇게 수도 컨트롤 그룹을 만들므로써 인과 추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synthetic control 혹은 뭐 수도 counterfactual approach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머신러닝의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래는 이 마지막 세션에서 이제 이 causal discovery만 다루려고 했는데 이 synthetic control이 워낙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은 이제 다룰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세션에 이제 synthetic control과 이제 causal discovery에 대한 어떤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함께 이제 다뤄보고자 합니다.